자, 37번 볼게요. 자, 주어진 문장을 잘 해석해 보자. According to 뭐였죠? According to 아, 이제 정도는 안 해. 오케이. 자, 컨설팅 적어드렸죠. Firm이라는 게 회사라는 뜻이 있어요. 컨설팅 회사가 뭐냐면 기업이 잘 되도록 뭔가 이렇게 돈 받고 조언해 주는 회사를 컨설팅 회사라고 해요. 컨설팅 회사 몇 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에서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너무 유명한 회사라서. 자, 컨설팅 회사의 맥킨지에 따르면 지식 근로자들, 머리를 쓰는 근로자들이 보내는데 이거 적어드렸죠? 60%까지 그들의 시간을 보면서 보냅니다. 정보를 보면서. 그 다음에 이메일에 응답을 하면서 collaborate, 협력하다.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정리해봤더니 아, 지식 근로자가 이런저런 거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구나. 뭐 이런 얘기는 거죠. 자,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는 조금 감 잡기 힘들고 지식 근로자들의 특징이 좀 이어질 수 있죠. A로 가서 뭘 항상 확인하라고? 물음표가 뜨는지 안 뜨는지 봐라. Think of는 여러분 생각하다가 아니라 아까 C, A, S, B랑 똑같은 구조예요. A를 B로 간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령문이기 때문에 간주하세요. 그것을 뭔지 몰라? 그것을 로봇에 의해 어시스트가 뭐죠? 도와주다. 로봇에 의해 도움받는 사람으로 그것을 간주하세요. A 연락에 뜬금없죠. 그죠? 주어진 문장 바로 뒤에 올 수가 도저히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시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로봇에 의해 도움받는 사람으로 할 만한 상황이 이수로 해서 앞에 뭔가 나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A는 어디 뒤에 등장한다? 로봇가 도와줄 만한 상황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먼저 등장을 해야 돼요. 첫 문장까지 읽어주자. 자, 이 사람은 받는 것인데 대단한 힘을 받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술의 도움을 통해서 대단한 힘을 받는, 로봇의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그것을 한번 간주해 보세요. 그럴 만한 상황이 등장하면 그 뒤에 A를 붙여주고 나머지 일단 건너뛰고 B로 가봅시다. 자, B도 지금 중요하죠. 처음에 the solution이라는 게 나왔다는 게 중요하죠. 뭐예요 이거? 그 해결, 봐봐. the solution, 그 해결책이라는 얘기는 그 해결책은 enable, 아까 배웠던 어법 시간에 뭐라고 이거? 가능하게 하면 가능하게. 그 해결책은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똑똑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not A, but B가 또 나왔죠. 뭐라고 이거? A가 아니라 B. 함으로써 이렇게 돼요. 단지 똑똑하게 일하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함으로써? 놓아둠으로써 똑똑한 도구와 향상된 과정들을 그 자리에 놓아둠으로써 so that은 붙였으면 이런 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향상된 수준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하는 것이다. 봐봐 그럼 B도 일단 바로 올 수 없죠. 왜? A에서 문제가 나와서 안 나와서 문제가 안 나왔잖아. 그럼 해결책이 뭐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B는 언제 들어간다? 문제가 등장한 뒤에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해결책이 나온다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풀려요. 왜 그러냐? A 바로 올 수 없었죠? B 바로 올 수 없었죠? 일단 정황상 뭐가 처음에 올 수밖에 없다. 그럼 C가 가장 처음에 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순서는 B가 C 다음에 B냐 A냐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까 A 처음에 뭐가 나왔다고? 그것을 로봇에 의해 도움받는 사람으로 간주해봐라. 뭐? 이거지. 뭐 똑똑한 도구들과 향상된 과정들을 제자리에 놓아둠으로써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똑똑히 일하게끔 그보다 그거를 로봇에 의해 도움받는 사람으로 간주할 수 있지. B에서 A로 가는 것이 적절하네요. 똑똑한 도구는 로봇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C가 가장 처음에 뭐 그러니까 확인 차원에서 C에서 문제가 등장하는지만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사회적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근로자들 주어진 문장에 지식 근로자 받을 수 있죠. 그러한 근로자들은 될 수 있는데 25%까지 좀 더 생산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산성 이득의 그 필요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오랫동안 일하는 것을 통해서 생산성 획득의 필요는 has 가지고 있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요. 인간의 희생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면 봐봐. 근로자들이 일을 해서 더 생산적이 25%가 더 생산적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보세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오래 일하는 건 사람으로서 무한정 열심히 오래 일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대한 요구는
오랫동안 길게 일하라는 요거는 바로 한계가 있다. 인간의 희생에 따른다라는 문제가 나와도 문제인 거죠. 이 결혼 해결이 안 되면 뭐다? 해결책은 뭐다? 바로 사람만 투자, 투입하지 말고 사람에다가 뭘 해줘라? 특정 똑똑한 도구를 쥐어줘라. 예를 들자면 로봇 같은 도구를 쥐어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CBA로 가면 적절하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또 3점짜리 39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제가 풀이를 달아놨 제가 보시고 39번이 마지막 3점인가요? 자, 39번 갑시다. 39, 40, 41, 2번까지 다 해볼게요. 뒤에 좀 그런 눈으로 쳐다봐. 중요하니까 하는 게. 자, 39번은 좀 어렵죠. 클레이 팟이라는 건 점토 항아리로 보시면 되고 진흙 항아리. 자, 점토 항아리는 예시인데 요게 재료란 뜻이죠. 아티팩트 밑에 있죠? 가공품. 점토 항아리는 재료 가공품의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 재료 가공품은 비록 트랜스폼이 뭐라고? 트랜스폼 변형치죠. 그렇지. 피피니까는 비록 변형되긴 했지만 인간의 활동에 의해 비록 변형되긴 했지만 이 점토 항아리라는 재료 가공품은 not all that 그 정도로 모든 것이 remove가 뭐예요? 제거. 그렇지. 그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제거된 건 아니에요. 그것의 자연 상태로부터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점토 항아리는 가공품이긴 해. 가공품이란 건 뭐니? 원래 상태 걸 그대로 가지고 쓰고 뭔가 바꿨다는 얘기죠. 미워요. 그치? 점토 항아리는 가공품이긴 하지만 근데 원래 상태에서 그 정도로 완전히 바뀐 건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점토 항아리 보면 딱 보면 뭐의 성질은 남아있니? 흙이나 같은 거 그런 거지. 깨보면 흙 같은 건 느낄 수가 있잖아. 그죠? 항아리에서. 그래서 바뀐 거긴 한데 완전히 바뀐 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토 항아리는. 자, 이게 중요하고 내용 정리하고 아, 점토 항아리는 완전히 바뀐 건 아니구나. 가공품이긴 하지만. 자, 그 다음. 영향을 줌으로써 Either A or B 뜻이 맞아요, 여러분? Either A or B 뜻이 맞아? A 혹은 B 둘 중 하나 이렇게 돼요. 자연적이거나 아니면 인공적인 자원들 뭐가 됐든 그러한 자원들의 영향을 줌으로써 기술을 통해서 alter 뭐라고 이건? alter 얘는 change랑 똑같아요. 바꾸다. 자, 우리는 바꿔요. 그 자원들을 다양한 방식들로 바꿉니다. 자원을 바꾼다 우리는. 자, 이제 가공이라는 느낌이 들어가죠? thus 뭐고 이건? 그러므로 따라서 이렇게 돼요.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는 가공품들을 만들게 돼요. 가공품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가공품은 형성하는데 중요한 측면을 형성해요. 기술들의 중요한 측면을 형성합니다. 까지 정리하면 우리 인간은 뭘 만든다? 가공품이란 걸 만든다. 자연의 재료로부터 가공품을 만든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2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거 하나 때문에 그래요. On the other hand 뜻이 뭐지 이거? 이게 뭐예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라든 반면에. 역점입니다. 그럼 앞에는 요 문장을 해석하고 요거에 대한 반대 내용이 앞에 나와야 돼요. 근데 봐봐. 여기까지 내용 정리했을 때 뭐라고 이거? 인간은 자연의 재료로부터 가공품을 만들다라는 게 요약이 돼요. 2번 뒤에 읽어볼까? 역점이 되는지. 자, 요 중간에 삽입됐지만 연결하는 가장 먼저 해석해 주는 게 맞아요. 반면에 플라스틱 컵은 그리고 콘택트 렌즈와 컴퓨터 칩은 반면에 예시들인데 뭐의 예시? 가공품의 예시인데 이 가공품이란 for removed 아주 많이 제거된 거예요. 원래 자연 재료의 원래 상태로부터 아주 많이 제거된 예시들입니다. 이 자연 재료들은 요구되는 것인데 이 가공품들을 만들기 위해 요구되는 재료로부터 재료의 원래 상태로부터 아주 많이 제거된 것이 이러한 것들의 예시입니다. 앞에 있는 것도 플라스틱 것 같은 거. 이거는 자연 상태, 자연 그대로의 재료가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이게 지금 반면에 뒤에 왔다고.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자연의 상태 그대로 재료가 많이 남아있는 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2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2번에 안 들어가면 요 역점을 도저히 앞에 있는 문장과는 역점이 연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2번으로 답을 찍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 뒤에 다 연결된 이야기를 하고 이거 그 당시에 고의들도 많이 틀렸는데 많이 틀린 이유가 뭐냐? 여러분 문장 삽입에서 이거를 문장 삽입에서 자꾸 1번, 2번을 제끼고 3번부터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의도적으로 나 2번을 했다고 생각해. 1번, 2번 제끼면 안 돼요.
의외로 3, 6, 9, 11을 학력평가에서 의외로 1, 2번을 특히 2번 같은 걸 답으로 의도적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2번 제끼면 안 돼요. 이거 자꾸 답이 뒷부분에 있다고 생각하고 넘기고 실제로 뭐 어떤 인강에서 그렇게도 주장하는데 개소리입니다. 안 돼요. 1, 2번이 답인 학력평가도 꽤 있었습니다. 40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40번. 40번 보시면 요 뒤에 이만큼은 필요가 없습니다. 구체적 상황으로 예시가 나오기 때문에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 자, habitual act는 적어드렸죠? 습관적인 행동들 하고 요거 뜻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자동적으로라는 얘기는 나도 모르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라는 단어가 돼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습관적인 행동들은 관련되어 있는데 뭐와? A와 관련돼 있다. 습관적인 행동의 특징을 잡으시고 첫 번째, 습관적인 행동의 특징이 뭐냐? 그리고 이러한 무의식적인 행동들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keep us, 뭔가 유지하는데 보세요. keep A from이 나오면 항상 B로부터 A를 막다라는 뜻이네요. 유지하다가 아니라 막는 데 있어서 도움이 돼요. 우리를 우리의 삶에서 B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게 돼요. 자, 특징은 뭐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습관의 특징이 뭐냐 잡으시고 그 습관이 우리를 뭐로부터 막아주느냐 혹은 뭐를 못하게 하느냐. 자, 첫 문장 해석을 해볼게요. 마이크 대체 채연이 해보자. 디스파이트 뭐지 이거?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에도 불구하고? 모든 말들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그 말에는 how가 예를 꾸며 얼마나 얼마나 weak 뭐지 이거? 약한. 얼마나 약한지. 뭐가? intention 의도. 의도. 의도가 얼마나 약한지. 어디 자 interface 보는 뭔멋을 직면했을 때 이랬냐. 뭘 직면했을 때? 취미. 어, 습관, habit. 습관을 직면했을 때 우리의 의도가 얼마나 약한지를 이야기하는 모든 말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야. 말이 어렵네. 그다음 be worth ing는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emphasize 강조하다요. 강조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대디하는 뭐? much of the time 많은 시간에, 많은 시간에 뭘 강조할 만하냐? 심지어 우리의 강한 습관이 이 강조해 두는 정말로란 뜻이에요. 정말 따릅니다. 무엇을? 우리의 뭐라고 이거? 의도를 따른다. 자, 봐봐. 이거 마지막으로 잘 보세요. 자, 강조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게 진짜다. 이런 얘기. 뭐가? 상당수의 시간에 우리의 강한 습관이 뭘 따른다? 의도를 따른다. 이해된 이거? 채연이가 류쌤을 따른다. 채연이가 류쌤을 따라간다. 누가 앞에 있는 거야? 채연이가 류쌤을 따라간다. 누가 앞에 있는 거예요? 류쌤이 앞에 있고 뒤에 누가 있다? 뒤에 채연이가 따로 되는 얘기죠. 그죠? 누가 먼저다? 류쌤이 먼저, 그 뒤에 채연이. 봐봐. 강한 습관이 우리의 의도를 따라간대. 뭐가 먼저 있고? 의도가 먼저 있죠. 그 뒤를 누가? 습관이 따라오고. 뭐가 먼저 나온다? 의도가 먼저 있고 그 뒤에 습관이 나온 거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습관이 나온다. 요걸 좀 파악하시면 돼요. 이해됐니 이거? 뭐지? 의도란 건 뭐니?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습관이 형성된다 이런 얘기예요. 습관이 먼저 나오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고 그걸 하고자 하는 걸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석이 꽤 어렵죠. 자, 우리는 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자 인텐드가 의도하다요. 하고자 의도하는 걸 우린 되게 합니다. 비록 그것이 자동적으로 뭐라고 이게 자기도 모르게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 이런 얘기야. 하고자 하는 걸 하게 된다 이런 얘기야. 습관 보세요. 습관적인 행동에 대한 단서가 나왔죠. 습관적인 행동이란 우리 나도 모르게 하는 습관적 행동이란 뭐와 관련되어 있다? 우리의 의도와 관련되어 있다. 내가 의도해서 그 습관이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B의 단서를 찾아보자. 이것은 아마도 해당될 것인데 많은 습관들이 이에 해당돼요. 비록 우리가 수행을 하지만 그 많은 습관들을 without bringing이니까 뭐 하지 않고서 그 의도를 의식에다가 가져온다는 얘기는 의도를 의식한다 이런 얘기인데 without이니까 의도를 의식하지 못한 채로
그 습관들을 우리가 수행하긴 하지만 그렇게 수행하는 습관들은 여전히 함께 작용하는데 우리의 원래 의도와 함께 작용합니다. 똑같은 얘기하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건 원래 뭐가 있는 것이다. 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습관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야. 만약에 나도 모르게 코를 파. 막 수업 중에 나도 모르게 코타지 막 후벼요. 그게 근데 습관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최초의 의도가 있었다. 어떤 의도? 코를 좀 시원하게 하고 싶다. 코 속에 뭐가 있다. 빼고 싶다. 의도가 있고 그 의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코 파는 습관이 형성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도가 먼저다. 습관이 형성되기 전에. 자, even better. 더욱더 나은 것은 우리의 오라면 자동적, 무의식적이면서 무의식적인 습관들이 can keep us safe가 나오네. 보세요. 습관이 어떻게 해준다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를 어떻게 안전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심지어 뭐 할 때 우리의 의식적인 생각이 distract가 좀 어렵죠? 주의를 분산시킨답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 생각이 주의가 분산될 때에도 이 무의식적인 습관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준다. 습관의 역할, 삐보다 우리를 뭐로부터 막아준다? 위험으로부터 막아준다가 되죠. 1번. 3점짜리로 해도 무방할 정도로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자, 41번까지 풀이하고 마칩시다. 자, 힘들어도 좀만 기운 내세요. 마지막. 자, 빈칸 먼저 읽어볼까요? 빈칸이 she 여기서부터네. 그녀가 누군지 아직 모르겠어. 근데 앞에 읽어보면 Mary라는 사람이에요. Mary. 자, 그녀는 정보를 선택하는데요. fit 동사 뜻 적어드렸죠? 뭐뭐에 딱 들어맞는 그녀의 빈칸에 딱 들어맞는 정보를 선택한다. 메리라는 여자가 선택하는 정보는 어떤 정보냐 이런 얘기예요. 뭘 선택하냐. 그리고 뭐라고 이거? 이건 선택하고 또 무시하는 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recommendation 뜻이 뭐죠? recommendation 뭐지 이거? 추천. 다른 사람들의 추천을 무시하고 자신의 빈칸에 딱 들어맞는 정보를 선택한다가 돼요. 메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잡는다. 메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자, 처음부터 볼게요. 자, 메리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입니다. 그 41번 독해는 처음과 끝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갔다고 그랬죠? 중간 안 읽을 거예요. 그리고 얘 두 번째 단락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 읽어줄 것이고 그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아, 인테리어 디자이너구나. 너무 짧아서 한 문자만 더 읽을게. 자, 그녀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구입했는데 집을 샀는데요. 이 집은 개조될 필요가 있는 집이었어요. 친구에게 부탁하겠죠? 그리고 요청을 했는데 her가 누구다 이거? 바로 메리입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그 친구 메리에게 인테리어 장식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데코레이션 장식이에요. 줄여서 데코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 아 그래서 이제 메리가 집을 고쳐줬겠구나. 추론되죠? 자, 그다음 마지막 보자. As a consequence는 결과적으로 따라잡게 돼요. 결과적으로 1년 뒤에 진주와 가주어져 필요하게 되었어요. 바꾸는 것이 바로 그 문의 자물쇠를 바꿔야만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there was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데 여는 데에 열쇠를 가지고 자물쇠를 여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용을 토론해 보건데 친구가 집을 샀어. 메리한테 그 안에 그 장식을 부탁했어. 부탁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돼? 좋아 나빠? 나쁘다. 문이 안 열려요. 열쇠를 최악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물쇠를 바꿔야 했다. 아, 그렇구나. 결과가 안 좋게 나왔구나. 우리가 아까 파악해야 될 게 뭐라고요? 메리가 한 행동이 뭐냐. 메리가 어떠느냐라는 거예요. 뭘 선호했냐. 뭘 좋아했냐. 뭐에 딱 들어맞는 걸 좋아했냐. 자, 게다가 she. 자, she는 또 마찬가지로 누구겠니? 메리죠. 메리는 골랐었는데 변기를 바로 고급스러운 모델 그러면서 고급스러운 모델과 디자인의 변기를 골랐습니다. 이쁜 걸 골랐대. 메리는 이쁜 걸 골랐대. 디자인하면서. 자, 그러나 그 집주인은 누구다? 메리한테 의리야. 메리 친구. 그러나 그 집주인은 나중에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변기의 핸들이 must be held down 아래로 유지가 돼야만 되는데 완료하기 위해서 플러싱은 물 내리는 걸 말해요. 물이 내려가는 동작을 완료하기 위해서 핸들이 끝까지 내려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완전히 끝까지. 자, 배관공이고요. 자, 그 배관공은 was not able adjust. 조정하다. 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레버를.
바로 그 변기 탱크 안에 있는 레버를 조정할 수 없었어요. 그 끝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변기 탱크 안에 레버를 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메리가 처음에 럭셔리한 변기를 골랐는데 뭔가 물이 잘 안 내려가. 그래서 배관 불렀는데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되는 거예요. 메리가 한 번 다 망친 거예요. 뭐 럭셔리한 변기를 골라서 이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문제가 해결도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메리는 Prefer to 선호하는데 생각하기를 뭐 그녀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걸 좋아합니다. 메리는 되게 독단적이구나. 그래서 빈칸으로 가시면 메리는 정보를 선택하는데 그녀의 빈칸에 딱 들어맞는 정보를 선택하고 다른 사람의 추천은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게요. 우리는 분명히 should not let 아까 배웠네 사역동사 let 뜻이 뭐라고? 누가 뭐뭐하게 만들다 하게 만들게 두어선 안 돼요. 우리의 편견과 감정이 우리의 더 나은 우리가 더 좋아하는 부분을 취하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됩니다. 우리의 편견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메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고 안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리가 한 번마다 본인의 뭐에 딱 맞는 정보를 선택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맞다고 믿는 거에 딱 맞는 정보를 선택했죠. 그래서 42번에 가장 가까운 건 liking, 선호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죠. 틀린 사람 42번에 뭐라 그랬죠? 42번 틀린 사람 뭐라 그랬지? 없어요? 틀린 사람? 이거 다 잘 풀었어? 41번 답은 그래서 B 보세요. practical, rather than 뜻이 뭐다 이게? A rather than B, B보다는 A 이렇게 돼요. idea 뜻이 뭐예요? 아이디어 이상적이기보다는 뭐가 되나 실용적이 돼요. 변기의 예시에서 할 수 있죠. 아름다운 고급진 변기는 뭐야 이건? 되게 보긴 좋잖아. 이상적인 거지만 뭐 하지 물이 내려가서 안 내려가서 안 내려가 실용적이 못한 거죠. 그래서 이상적이기보다는 실용적이 되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죠. 고생 많으셨고요. 특강 수업 방학 때 하시느라.